피서철을 맞아 해양 스포츠를 즐기려고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는데요. 작살총으로 물고기를 잡거나 금지된 구역에서 낚시를 하는 불법 행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산호초 사이를 헤엄치던 잠수부가 작살총을 발사합니다. 스킨 다이빙을 하면서 작살총으로 물고기를 잡는 신종 스포츠인 스피어 피싱입니다. 스피어 피싱 동호 회원인 39살 이모 씨등두 명은 비양도 앞바다에서 작살총으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들은 도항선을 타고 한림항으로 들어오다 주민 신고로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그 다금바리 같은 거 이런 종들이 좀 요즘은 아주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작살로는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잡을 수가 있거든요. 고기가 거의 자원들이 고갈된다고 지금 난리들인데, 실을 멀리 보는 거나 마찬가지지, 저렇게 보면. 이들은 작살총을 이용해 뱅에 덤든 물고기 20여 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어빈이 아닌 사람이 그물이나 낚시가 아닌 도구로 물고기를 잡을 경우 최고 1,0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동호 회원들이 검거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많죠. 일반인들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일반인 속에 동호회원도 있을 것이고 그 신분을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54살 고모 씨등두 명은 제주 해양 방파제 앞 200m 해상에서 허가 없이 낚시를 하다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항만 경계에서 낚시를 할 경우 충돌 사고의 위험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